왜냐하면 이 양반이 뒤통수 치는 게 아니라 사람을 좀 돌려먹는 성향을 가지고 있나 봐. 네. 그 관리를 전적으로 자기가 꼬박꼬박 잘 챙겨라. 예, 안녕하세요. 자, 오늘 인물풀이입니다. 자, 제가 사주를 먼저 제공해 드릴게요. 음력이고요. 이분은 어렸을 적부터 많이 막 고생을 하셨고 산전수전 다 겪으신 분이고 너무 빛을 늦게 봤어. 빛을요? 예. 원래 20대 초중반 때는 조금씩 뭔가 금전운이 열렸을 텐데 열지 못하고 많이 힘들었어. 그냥 밑바닥 생활을 많이 하셨던 분이고 이제서야 조금 뭐좀 하려는 형국이고 그나마 지금 이렇게나 문이나 살짝 열렸으니 그나마 다행이고. 자, 이분 결혼하셨어요? 아직 안 했습니다. 그죠? 저한테 영적으로 들어오는 게 네. 이분이 여자가 한 분이 있었는데 그 여자분을 놓쳤다 그래. 근데 그것도 한편의 추억이지만 나는 그 추억으로 노래를 한곡안 만들었나? 이분은 막 울다가 네. 이제서야 삐죽삐죽 웃으려 그래요. 어디 나가서 잘한다는 소리 많이 들었어. 그렇지만 올라가지는 못했어. 상은 많이 받았겠죠? 상이나 뭐 남들한테 칭찬은 많이 들었겠죠? 그렇지만 한 만큼 대가를 못 받았어요. 근데 이제서야 조금. 근데 많이 열렸다 그래요. 제가 볼 때는 이 양반은 한 5년, 6년 전쯤? 그때쯤에 한번 빚을 또 발했어야 돼요. 근데 약간 빚이 들어오다 말았어요. 이분 성향으로 보셨을 때 직업은 어떤 직업이 어울리는지. 목청 튀어나. 소리를 내고 몸으로도 좋아. 이쁘다기보다는 그냥 남자답게 생겼어요. 제가 볼 때는 그냥 그저 그렇게 생겼고, 그냥 메이크업으로 다 어떻게든 감출 수는 있잖아요. 괜찮게 생겼어. 괜찮게 생겼는데 이분은 배우 됐었나, 이 양반이? 목으로 노래를 하는 사람이야, 노래를 하는 사람. 그럼 이제 제가 밝혀 드릴게요, 그냥. 네, 선생님. 목으로 이미 가수라는 거를 확정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네, 밝혀 드리겠습니다. 이분, 미스터 트롯 출신 가수 박영탁 씨였어요. 노래 유명하죠? 네가 왜 거기서 에이, 유명하죠. 우리 막둥이가 자꾸 불렀었어, 알죠? 네, 이만큼 좀 맛깔나게 노래를 좀 불러주시고요. 이분이 배우로도 좀 활동을 하셨어요, 선생님. 아, 그래요? 이 양반을 늦게 벗을 본 만큼, 앞으로도 쭉 말이 떨려. 천천히 빛을 볼 거예요. 이 양반이 참 안타까운 게, 하세요. 예. 결혼을 좀 일찍 했더라면, 네. 그게 좀 안타깝고, 근데 이 양반 빚은 볼 거예요. 그 여자가 하나 들어오긴 하는데, 네. 그거는 뭐 자기가 얘기해야 할지, 뭐, 내가 알수 있는 방법도 없고, 이 양반 아무튼 좋은 소식이 들려올 겁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박영탁 씨 앞으로 이것만큼 진짜 이것만큼 특별하게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한 가지만 좀 짚어 주시겠어요? 매니저 조심해라. 왜냐하면 이 양반이 뒤통수 치는 게 아니라 사람을 좀 돌려먹는 성향을 가지고 있나 봐. 관리가 중요한 관리 같은 거, 문서나 그뭐 맡길 일은 없겠지만, 네. 제가 비교를 하자면은, 부부 사이에도 문서 가지고는 잘 공유를 안 해요. 공동명의를 한다는, 그한 사람이 명의를 하고, 한 사람이 관리하게 돼 있어요. 요즘 시대가 변할 때 공동명의하고 막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네네. 네. 그 관리를 전적으로 자기가 꼬박꼬박 잘 챙겨라. 자, 오늘 저희가 우리 미스터 트롯,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이분 박영탁 씨의 사주를 풀이를 해봤습니다. 선생님 막둥이도 좀 좋아하시죠? 네. 아, 너무 좋아서 탈이야. 나중에 한번 들으러 오겠습니다. 예. 네, 오늘 말씀 너무 감사드리고 다음 이 시간에도 재미있는 컨텐츠로 선생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